최근에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면서 음악뿐 아니라 영상도 고음질로 감상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음질 음악 재생과 TV 연결도 되는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로 본격적인 하이파이를 시작해 올인위에서 탈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올인원 앰프 3종,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 NAD의 M10, 그리고 네임의 유니티 아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TV입니다. 하이파이에 입문할 때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입문기 제품도 있지만 처음부터 좀 더 투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복 지출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새 제품 모두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에어플레이 2로 스마트폰 음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중 네임 유니티 아톰은 크롬캐스트도 지원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고음질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TV 연결은 HDMI 케이블로 연결되는데요. 유니티 아톰은 HDMI ARC로, 파워노드와 M10은 좀 더 고사양인 HDMI EARC로 TV 볼륨과 앰프 볼륨이 연동됩니다. 리모컨 하나로 조작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 넷플릭스 볼 때도 박진감 넘치는 소리로 쉽고 편리하게 즐기세요. 파워노드, M10, 유니티 아톰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새 제품의 포인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사운드 파워노드의 포인트는 가성비입니다. 파워노드는 전용 앱인 블루OS의 편리함부터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타이달 MQA 풀 디코딩 등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능을 100만원대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파워노드는 8옴에서 80W 출력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북쉘프 스피커는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고 웬만한 톨보이 스피커도 문제 없습니다. 캐나다 브랜드답게 북미 스타일의 시원하고 청량한 소리로 음악을 듣는 쾌감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운드 성향이지만 K-POP이나 비트가 있는 음악에도 잘 어울립니다. NAD M10의 포인트는 디락 라이브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 거실 대부분은 한쪽은 창문, 그리고 반대쪽은 부엌으로 되어 있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음악의 포커스를 흐리게 하고 좌우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디락 라이브는 이런 청취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첨단 룸 보정 시스템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제품에 동봉된 마이크로 청취 공간의 음향적 특성을 측정하면 공간에 맞게 주파수 특성과 시간축 특성을 보정해줍니다. 디락 라이브는 악기의 위치를 또렷하게 해주고 부밍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8옴에서 100W 출력을 내어주는 M10은 대형 톨보이 스피커나 특별히 울리기 어려운 스피커가 아닌 이상 무리 없이 구동합니다. 클래스 D 앰프답게 깔끔하고 민첩한 소리를 들려주죠. 거기에 디락 라이브까지 적용하면 음악의 입체감이 더욱 살아나 넓은 무대감과 정교한 음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니티 아톰의 포인트는 클래스 AB의 자연스러운 음색입니다. 유니티 아톰은 8옴에서 40W의 출력을 내는데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클래스 AB 증폭 방식으로 준수한 구동력을 보여줍니다. 클래스 D 방식에 비해 음악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부드럽지만 고역이 탁 트인 소리로 현대 하이파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데요. 듣기 편안하면서도 해상력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2017년 출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호불호가 없는 호감형 소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단의 큰 볼륨 다이얼, 전면의 5인치 컬러 액정 등 세련된 디자인 역시 오랜 인기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 오디오를 시작하고 싶을 때는 가성비 좋은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 선명한 소리와 넓은 무대감을 느끼고 싶다면 디락 라이브가 탑재된 NAD의 M10,
올인원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클래스 AB의 자연스러운 음색을 느끼고 싶다면 네임의 유니티 아톰. 새 제품은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예상과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면 경제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오디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올인원 앰프 3종은 현재 소리샵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판매 이후에도 구매하신 분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올인원 앰프 선택의 고민, 이제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 NAD의 M10, 네임의 유니티 아톰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청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올인원 앰프 3종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